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옆으로 나란히 하나, 둘, 셋 해서 제자리에서 도는 거였고요. 두 번째, 제자리에서 숙여서 숙인 축에서 옆으로 나란히 하나, 둘, 셋 이었고요. 그 다음, 이게 잘 안 된다 이러면 번외로 골반을 잡고 골반만 가지고 하나, 둘, 셋 해보면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 느낌이 잘 온다. 마지막 3단계는 똑바로 서서 밑으로 나란히 해주신 다음에 양팔을 같이 휘둘러주시는 거였어요. 돌면서 어깨선, 돌면서 어깨선 넘어오기. 이렇게 하면 풀스윙까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제자리에서 휘두르는 회전축의 느낌을 가지고 가벼운 걸로 빈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자, 이거는요, 방향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얼라이먼트 스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보통 두 개 세트로 만 원 정도에 팔아요. 이렇게 가벼운 거라서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크게 나요. 이 스틱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하프 스윙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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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제 여기에서 스윙을 더 끝까지 한 번에 연결하면 하나, 둘, 이게 풀스윙인데 우리는 지금은 일단 90도, 90도까지만 가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좀 짧게 잡을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자, 바닥에서 떼겠습니다. 오케이, 바닥 치면 손목 아파요. 준비 시작! 돌면서 90도, 90도! 무엇이야, 이 소리? 아,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 세게! 약간 이거 배꼽을 찔릴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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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지 않을 거야. 세게 밀어볼게요. 시작! 자, 바람 소리가 휘잉 하고 났는데, 여기서 휘잉 하고 한 번을 나게 해볼게요. 시작! 오, 나쁘지는 않은데. 다시. 좋지도 않아. 다시. 다시. 바람 소리는 언제 나냐면요, 자, 잡아보세요. 양손으로 마치 낚싯대를 멀리 던진다고 생각하고 휙 위에서 아래로 낚싯대를 던지는 걸 해봐. 이거를 봐봐, 길게 가면은 소리가 안 나고 제자리에서 촉 던져야 소리가 나요. 해보세요. 착. 아, 이게 손이 내려가면 안 돼. 손 여기 있고 착. 세게. 소리 안 나는데. 아, 잠깐만. 찌끈 나네, 찌끈 난다, 찌끈. 한번 더 해봐. 야,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야, 아까보다. 오!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검도 알지, 검도? 네. 검도에서 머리치기! 팍! 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들어올리는 백스윙. 이게 내려치는 다운스윙이 될 거예요. 자, 어드레스 해볼까요? 시작 자세를 우리가 어드레스 혹은 세팅이 된 상태라고 해서 셋업이라고 하죠. 자, 어드레스 해보고, 자, 돌면서 손목을 들어 올립니다. 위로 돌면서 빵! 오케이?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연결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자신있게 쫙! 왼쪽에 소리가 쫙 나게 해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나를 칠 때까지, 내 등을 칠 때까지 넘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너무 흐느적하게 넘어갔어요. 하나, 둘, 셋. 오, 나쁘지 않은데? 시작! 오케이, 써! 뭔가 아닌 것 같아. 혼자 막 바꾸고 있죠? 오른쪽 무릎. 그렇지, 여기까지. 아오. 와우,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당신의 회전력을 믿어라. 자, 준비. 시작! 아오. 오, 좋아, 좋아. 한 번만 더, 마지막. 자, 이번에는 채를 바꿔서 얼라이먼트 스틱 말고 골프채로 할 건데요. 얘가 끝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헤드 무게를 빼서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주세요.
거꾸로 잡고 한번 빈 스윙을 똑같이 해볼게요. 바닥 마찬가지로 치지 않고 한번 휘둘러 볼게요. 준비 세 번만 할게요. 시작! 아까보다 무겁지? 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왼팔을 축으로 쭉 밀었다가 꺾고, 손 꺾고 마치 낚싯대를 던지듯 찰싹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오케이? 자, 준비! 시작! 더 자신있게 쫙 돌아봐. 오른발이 아무것도 안 해. 돌아야지. 하나, 둘, 골반 턴! 오케이, 좋아요. 근데 바닥만 한번 볼까요? 마지막, 시작! 바닥 끝까지 보고! 아!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 제대로 채 잡아봐. 채 제대로 놔보세요. 자, 생각보다 무거워요. 장갑 낄낄실래요? 아니요. 네. 귀찮아요. 네. 자, 준비, 시작! 잠깐만. 자, 시작. 오, 무거워. 그치. 확 무거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에서 시작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너무 가깝지 않나요? 뒤로 멀리 가서 어깨 넓이보다 한참 넓죠? 좁게 쓰고 지금 힘들구나. 자, 측면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더 멀리 쓸까요? 자, 그 다음에 발가락에 힘주고요. 손목 약간 낮춰볼게요. 오케이, 지금 좋아요. 그대로 갑니다. 왼팔 펴서 쭉, 오른팔 접고 90도 보세요. 좋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 공 끝까지 볼 거고 지금 혜림아, 너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서 있어. 뒤에 가서 몸을 접어. 그렇지. 배꼽은 공한테 인사. 자, 제자리에서 돕니다. 돌면서 90도, 돌면서 90도. 아니야, 멈추면 안 돼. 다시. 자, 고개 들고 팔 모아서 시작. 아, 잠깐만. 아, 너 이걸 멈추다니. 너 참 대단하게 운동신경이 좋구나.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이. 이거 아니지? 아, 근데 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는데? 다시 어드레스 해봐. 아까 됐잖아, 근데. 그러게. 그렇지, 잠시만. 잠시만. 자, 이 왼팔을 그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힘들고 돌면서 우리 만세하기로 했지? 응. 돌면서 만세해서 여기, 이건 어때? 이렇게. 팔 멀리 뻗어봐봐. 이건 어때? 숙여봐봐. 그렇지. 왼팔은 왜 들었어?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빈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회원님? 네? 발 11자예요? 그렇죠? 자, 왼팔 쭉 펴고 고개 들고 자, 단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오, 돌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돌았어요. 골반도 돌게요. 시작! 우양우, 좌양좌! 괜찮은데 무거운가 봐. 팔 쭉 펴서 한 번만 버티고 있자. 자, 공 쳐볼까요?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발가락에 힘주고 자, 발 뒤꿈치 한번 잠깐만요. 발 뒤꿈치 한번 들어보세요. 까치발 했다가 내려놓고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손목 낮출게요. 더 뒤로 가세요. 멀리 서서 발가락에 힘, 손목 낮추고 오케이, 자, 손 왼쪽으로 끼우려놓고 오케이, 시작! 괜찮아, 잘했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아,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혜림씨?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하나씩 빠뜨리게 돼서 안 되는 그런 느낌. 뭔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머리에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몸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번 배우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연습을 해서 내 몸에 익혀놓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오늘 한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까먹는 거. 체행 기울기를 자꾸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신경을 쓰고 할 때는 그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골프를 배워보시니까 재밌었나요, 혜림씨? 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영상에서는 굉장히 친절했지만 내가 이렇게 접고 있는데 언니가 이제 손을 이렇게 같이 접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막 했는데 너무 아팠어요. 운동은 운동이더라고요. 저 아, 아직 한 시간이었어요. 좋아요. 구독.